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동양의 철학과 사상은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경연장과 같은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와 노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죠. 그런데 그렇게 백가쟁명의 소리들이 하나로 묶인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의 하나의 다통합이 돼요. 동양 사상은요. 모든 동양 사상은 초월자와 초월의 영역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자연 자체가 그 자생력과 번식력 그리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존재의 탄생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믿죠. 그러므로 동양 철학의 존재의 근원을 묻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존재로 탐구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탐구를 통해서 존재의 그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존재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그 탐구는 종교적 세계관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류의 사고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서는요, 그러한 종교적 세계관이 일찍이 사라졌습니다. 종교, 동양 사상은 그러한 종교적 세계관을 일찍 탈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존재는 그냥 있는 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따라서 동양 철학은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살고 있는 몸이니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잘 살자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있는 삶,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근거로 보다 밝은 미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생이든 아니면은 내생이든 그 보다 밝은 확보, 그 밝은 미래를 확보하고자 현실에 충실하는 거. 이게 동양 사상의 이제 핵심 사상이죠. 석가모니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너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기 전에 네 존재 자체가 지금 인생이라는 독화살에 맞아 있는 상태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지금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여야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봐도 동양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은 존재의 궁극적 근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존재를 있게 한 어떤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인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돼 있어요. 따라서 동양 사상에서는 그 존재 자체의 그 행위와 수고에 의해서 그 존재의 향후 양태가 결정이 되는
인연생기라 그러죠. 그 인연생기의 논리가 핵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거든요. 인연생기란 자기 존재가 원인이 되어서 향후의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착하게, 성실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연생기의 사상은 인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로 묶여서 서로에게 원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거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결과가 되어서 자기가 살아낸 그 삶을 원인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또 결과가 돼요. 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과가 되어서 그 하나됨 속에 이러저러한 역할로 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인데 거기에서 각자가 원인의 삶을 살아서 결과가 돼요. 그냥 이러저러하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개체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브라만이라 그러죠. 그걸 생기자연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이걸 생명의 움직임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가? 자연이요. 자체가. 이 자연 자체가. 그걸 변화라고 그러죠. 그 전체를 생명이라 그래요. 동양사상에서는. 따라서 동양사상에서는 죽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존재가 커다란 생명 안에서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런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물유생론이라 그러죠. 만물은 변화를 할 뿐이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는 것만 있는 거예요. 사는 것. 과거의 생명이 현재의 생명으로 변하고 현재의 생명이 미래의 생명으로 변하며 생명으로 이어지면서 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생물이어도 그건 사는 거예요. 동양사상에서는요. 벌레여도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 현재의 삶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내가 되는데, 그 미래의 나는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있고 풀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대한 생명 안에서 그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삶을 근거로 그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시간이 특별한 의미가 없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시간에 따라 모양만 다른 것이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을 잘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뭔가 깊은 것 같죠? 천만해요. 전혀 깊지 않아요. 다 사변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요. 생명은 하늘, 땅, 사람, 동물, 식물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지 소멸이 되거나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고들 믿어요.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역이라 그러죠. 역. 그래서 그 역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주역이에요. 그 역을 64괘로 설명해 놓은 게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천지 자연의 변화를 본 어떤 이가 써놓은 것으로 그걸 공부하면 그걸 읽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공부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시간만 아까울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작용을 빚어내는 우주의 기운, 그걸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동양사상에서의 신은 다른 거예요. 동양철학의 신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변화를 빚어내는 어떤 기운이에요. 기운. 그래서 동양사상에서는 귀신도
초월적이고 세상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봐요. 귀는 돌아감, 자연의 움츠리는 힘이라 그러고 신은 자연의 펴는 힘으로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요. 귀는 사람의 죽은 몸이 땅으로 들어간 걸 말하고 신은 하늘로 간 것,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죠. 그렇게 귀신이라는 존재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자연에 속하여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별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중국은 동양 사상의 핵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의 우주와 자연 인식이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는지 잘 아시겠죠? 동양의 사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라는 것의 뒤에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아예 그 밑에서만 이야기를 나눠요. 동양 철학은요. 이와 같이 우주가 항상 변화하면서 생명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걸 성실함이라고 해요. 동양 철학에서요. 진실이라고도 하고 그걸 성실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력의 전달 과정과 변이에는 어떠한 규칙과 원리와 질서가 존재하겠죠? 어떤 길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도라 그래요. 길 도자를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도라는 말 많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런 도 같은 게 동양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은, 우리 민족은 그 동양 철학 하에서 아예 젖어 살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라는 의미라든지, 지난번에 보셨죠? 후한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도는 생명이 흐르는 길이요, 원리인 거예요. 그걸 도가에서는 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가 생겨날 때 공간이 필요하고 그 존재를 구성하는 원소가 필요하잖아요. 공간이 없이는 존재가 생겨날 수 없으니까. 근데 공간은 안 보이는 거죠. 원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는 거죠. 그걸 무라 그래요. 도가에서는. 그러나 그 무가 없으면 존재가, 물질이 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는 없음의 형태로 있는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에서 유라는 존재, 물질이 생겨나는 거죠. 그 무는 움직임이 없음, 이게 무위거든요. 무위자연, 무위도식, 아시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밥만 처먹는 놈을 무위도식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위예요. 거기서 무위, 그리고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허무, 요걸 같이 포함해요. 무위와 허무가 그 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형태 없는 형태요, 물체 없는 상을 황홀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동양철학을 오늘 싹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걸 그냥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황홀해서 나오고 다시 무위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걸 밝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모르고 막 사는 걸 망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거망동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건 망동이에요. 그렇다면 움직임도 없고 존재도 없다는 그 무의 실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안 보인다며. 노자는 그건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가 만물의 그냥 시원, 시작이고 원인이다라는 걸 그냥 알고 인정하면 돼. 너무 사변적이죠.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아무튼 모든 존재는 그러한 자연의 성실함과 도를 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도리를 다하는 삶이요, 성실한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실함을 추구하고 도리에 맞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존재의 삶, 즉 그 원인으로서의 삶이
미래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요. 극락 가려고. 그러한 성실함을 노자는 수련이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수련이나 성실함이나 착한 삶 등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위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정확하게 원인의 삶에 대한 결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동양 사상이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많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런 동양 사상을 그대로 다시 펼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이 동양의 교회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마치 그러한 인과응보가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누구나 다 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동양 철학이라니까요. 정말 성도들도 이 역사 속에서의 행함에 의해서 미래라는 결과를 보응받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럼 은혜는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워치만리가 이러한 동양사상을 기독교와 많이 섞어낸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워치만리의 책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가 돼서 그가 쓴 로마서 강해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탁월하다고 여겼어요. 이런 책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에요. 그 농부는 아주 성실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물을 기르다가 논에 물을 대고 다음날 가보면 그 물이 아랫논으로 다 빠져있는 거예요. 중국엔 계단식 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다시 물을 길어서 논에 물을 대놓으면 또 물고가 터져서 물이 아랫논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랫논 주인의 소행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지만 그는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안 따졌어요. 따지는 대신에 아랫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위에 논에 물을 대는 그 길을 선택했죠. 워치만이는 그걸 선을 행함이라고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이 워치만이의 예화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류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든 천국에서든 상을 받게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의 행함에 의해서 미래에 되어질 나를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되어질 나를 이미 확보하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인과응보의 신학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엉터리 신학을 제조하여 투여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너무 목적론적이고 또 결정론적이어서 기독교의 현실성을 강조하느라 그런 예화를 들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걸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류의 교훈적 설교는 복음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분은 강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의 진위는 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만, 의에 의해서만 산자가 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게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였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심판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 아닙니까? 다시 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거기도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행함이 계속 나오죠. 그죠? 이 행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계속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게 주제지. 니들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내가 상 주께가 거기에 핵심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이 행함, 이게 못된 행함이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을 하는 행함, 사람을 외모로 그의 행위나 됨됨이로 판단하는 그런 행함, 그게 율법주의고 유대주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거기에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그 못된 유대주의를 지적한 다음에 그러한 행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5절에서 경고를 한 후에 6절에서 그러한 행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은 착한 일 많이 해.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준다. 이 얘기하는 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못된 행함을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후에 7절과 8절에서 다시 그 못된 행함과 그 못된 행함의 대척점에 있는 선한 행함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문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로 하는 거, 이건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거는 노와, 하나님의 노와 분에 의해 이제 정죄당하는 거예요. 7절에는 영생을 보응으로 받게 되는 선을 행함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8절에는 노와 분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악한 행함이 나와요. 그런데 영생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선한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함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영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보이게 나타난 걸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건 성경에서 곧잘 사람의 영광과 대조되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존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티메는 귀함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대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불된 돈, 대가. 그 단어가 쓰인 구절을 제가 하나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이 티메예요. 존귀란 뜻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충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값으로 치러지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광과 존귀예요. 그래서 거기에 썩지 아니함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썩지 않음은 보통 하늘의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할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함께 자주 섞어서 써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세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 있어지이다.
이게 다 같은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보응을 받을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의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를 구하는 바로 그 행함, 그걸 구하는 행함,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남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냐, 이게 행간에 들어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문 7절에 그 참고는 누구의 참음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의 참음이에요. 그것이요. 다시 7절 앞부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참고라고 번역이 된 카스 휘포모네는 지속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적인. 계속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계속. 지속적인.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인내. 이거 인간의 것이 맞아요, 이게? 계속적인 인내. 한 번도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리고 카타라는 전치사도 according to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 부분을 직역을 하면 지속적인 오래 참음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인 오래 참음에 의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며가. 그 지속적인 오래 참음이 누구의 것인지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우리가 조금 전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바로 앞에 나와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1절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1절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1절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도의 참음이 격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피동적 참음이요. 필연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참음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음이에요. 이를 악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보겠다라는 결단, 이게 참음이 아니라 예수의 참음에 의해 믿음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완류의 지점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견인이니까 가게 되는 그 과정 전체를 참음이라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오래 참은 예수님에 의해 우리에게 그 참음의 삶이 허락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되는 참음이에요. 그거는요. 중간에 포기되거나 실패될 수 없는 참음.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데 그 삶이, 이 참음의 삶이 믿음이 깊어지는 곳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지향되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고 선을 행함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본문 7절은 1차적으로 예수의 행함인 거고 그 예수의 행함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의 수동적이며 필연적인 행함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을 행하여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어구가 에르곤 아가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요. 선을 행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을 행하며가 에르곤 아가톤이에요. 이게 똑같이 쓰인 어절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잖아요.
가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르곤 아가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라고 번역이 된 바로 그 어구예요. 이게 착한 일. 바울은 근데 빌립보서에서 그 착한 일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에르곤 아가톤,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건 완료의 지점으로 반드시 달려가게 돼 있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단어는 창세기의 첫 창조의 각 날에 매번 후렴구처럼 붙어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토브를 바울이 인용해다가 쓴 거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날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언어란 말이에요. 토브가. 그 단어를 바울이 차용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 이걸 선을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함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뭐예요? 믿음이지 뭐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이라고 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행함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선한 행함을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선한 행함은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많이 하잖아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선한 행함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누가? 예수가요. 착한 일은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신 게 착한 일이에요. 창조, 새 창조의 일. 착한 일이에요, 그것이요. 그 예수의 착한 일에 의해서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착한 일이요, 교회의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 에르곤 아가톤, 착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을 행함,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착한 일이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같은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요.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선한 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르곤 아가톤,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자기는요. 근데 교회에게 선을 행해, 안 그럼 니네 벌 받는다 이런 말 하겠냐고요. 같은 로마서 안에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현실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의 현실이었어요, 이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 속에서 선한 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밑에 25절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러잖아요.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와. 나는 그래서 선한 걸 할 수 없는데 내 안에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걸 인식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선을 행함이라 그래요.
디도서 3장으로 가보세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5절을 보시면 사도가 분명히 밝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래요. 7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래요? 영생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 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니들의 행함 근거로 하여 영생 주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선을 행함이라는 건 그런 종류의 선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자명해지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한다고 영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도서에서는 그 영생이 사람의 의로운 행함에 의한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 사람에게서 생산되어 나오는 그러한 종류의 선한 일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무신론자들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는 그 마중물에 의해서만 비롯되는 성도의 수동적 선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모순이 되는 듯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6장 28절로 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해서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선한 일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볼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없어요. 성도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쓰인 일, 이게 오늘 본문의 선을 행하다의 에르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오늘 본문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해요. 로마서 4장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예요. 이게 에르곤이거든요. 똑같이 일.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를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 그들이 진짜 복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선을 행하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보상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격발이 되는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랍시고 몇 가지 내놓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류의 선한 일은 오히려 저주와 노와 분을 쌓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행위만 가치로 쳐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문맥이 맞지. 6절에서는 착한 일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그래놓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정말 아랫논 주인의 그 싸가지 없는 행사를 눈감아주면서 오히려 그 논에 먼저 물을 대주는 그런 선을 요구하는 거라면 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랫눈에 물 먼저 대준 거 그거 나 전혀 카운트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시간 많으면. 근데 그걸 하나님 나 참 잘했죠? 이렇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도요 탐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지 않는다. 불견, 가욕, 사민, 신불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탐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놔두고 너희들 이기는 자 이거 줄게 빨리 달려. 노자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노자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심지어 불쌍현, 사민부쟁, 불기난 덕재.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칭송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정해놓은 그 훌륭함을 지들끼리 막 칭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며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들끼리 요건 훌륭한 거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걸 막 숭상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려고 지들끼리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더라라는 거예요. 노자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경쟁을 시키겠냐고요. 그까지 상 걸어놓고. 아니 영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며. 그럼 그분이 창조주가 내 기업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 건데 왜 그 알을 탐내냐고요. 그 거위가 내 건데. 무슨 어떤 상을 더 원하냐고요. 거기 가서도 쟤보다는 내가 나야 된다라는 요 마귀적 본성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상상상 하는 거예요. 그 왜 원하는 거? 거기서도 다른 이보다는 내가 좀 더 낮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상 받아서. 여러분 이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잘 살면 여러분들 나중에 상 받아요. 이건요. 사람들의 이 신앙의 현실성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에도 많은 주석가들이 6절의 말씀을 인과응보의 경고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죽었어요. 아니 지금 다 죽어야 돼. 여기에 아골골짝 쌓여야 돼. 계속 짱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게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근거로 요구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물론 원인이 없는 건 아니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값없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도 없고 그런 건 줄 알아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다 팔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가치가 없이 아무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것 같지 않죠? 내가 아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불쌍해서? 아니요. 자기가 예수님을 조차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시간, 가족, 소유. 그게 아까워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누가 큰 자냐를 싸웠던 자들이라니까, 이 자들이. 거기에 그 죽음을 막아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또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서 자기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요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지 유익 챙기려고 하는 거. 요게 인본주의고, 요게 율법주의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단이라 그런다니까요. 마귀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하고 있는 그걸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기특하게도. 자기가 예수를 위해 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두 부류로 딱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행해야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가능성과 존재성, 주체성과 욕망을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건 내가 가진 건 믿을 게못 되는구나를 인정한 거니까. 그 믿음이죠. 그렇게 내려놓고, 이 세상의 복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건 곧 역사 속에서의 성도의 육적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공인 나라는 존재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로 밀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몇 가지 착한 일, 선한 일들을 해놓고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요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요, 전부 인간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요. 왜? 인간이 만든 거니까. 종교라는 건. 인간의 성숙, 인간의 행복, 인간의 유토피아, 인간의 구원 등등 모든 종교의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 자체의 가치와 존재성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하에서는 인간 행위의 가치 또한 대단한 것으로 여김을 받아서 그러한 인간 행위의 다소와 경중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게 외모로 평가되는 사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이 마귀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역사 속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자의 죽음이 없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예수를 믿어 살아나게 되는 거지 그들의 행위로 살아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역사 속에서 욕망과 신념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리는 과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면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지 여러분에 대해서 점점 자신, 여러분이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는 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은 흙이 맞구나. 요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요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내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그 예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도와주세요. 안 되네요. 이렇게. 그게 육적자의 죽음인 거예요. 자기의 행실을 쳐서 허벅지를 찔러가며 죽이는 게 육적자의 죽음이 아니라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육적자의 죽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행함,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지향되지 않는 모든 행함은 다 저주의 대상이다 라는 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러티브의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에 행한 걸로 갚아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면 다 죽일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보상받게 될 행함은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신뢰를 빼앗겨가는 과정 속에서의 행함인 거고 저주를 받게 될 행함은 자기의 존재성과 가치를 챙겨서 스스로 영광을 취득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혼날 줄 알라는 그런 일갈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착한 일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권선징악의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찬송하는 책이지 인간의 선한 일을 독려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요?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사는 것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하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섞여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삶의 원리로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종말론적이며 결정론적으로 치우쳐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성실하게 못 살아요. 우리는 오히려 소망 안에서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요.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다니까요.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과정 속에 하늘의 비밀이 계시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이고 나에게 준 가정이고 나에게 준 생업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나에게 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니까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보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게 목적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이 구절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인데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밀려 내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7절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들이요. 그런 걸 설명해 놓고 10절에서 우리가 행한 것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서 다 갚음을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들만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무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날 천국에 안 넣어줍니까? 이렇게 자기의 행함을 보상의 근거로 뒤밀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이거 지금 귀신 쫓는 거예요. 손 얹고 개거품 물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걸 축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끊어지는 권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왜 내가 이거 했는데 천국을 보상으로 안 줘요? 라고 디미는 요게 나쁜 거란 뜻이에요. 그게 악한 행함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행함, 지가 보상의 근거로 디미는 행함 속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착한 짓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건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이거 많이 해. 그러면은 하늘도 무심치 않아서 너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 아,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건 모두 다 무의요 허무구나. 아는 자.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일 행하는 거고 그들이 영생으로 보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성경에 근거하여 일관성 잃으면 다 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믿음의 과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죠, 당연히.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었죠.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의에 끌려 나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심장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자기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이쁜, 이 사랑하는 마누라까지도 다른 나라 왕에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나 기특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는 아들 하나 낳는데 그거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됩니까? 언약이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안 거예요. 이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전혀 기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심장에 칼 꽂은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의 일을 행함이라고 갖다가 들이민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죽여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자식들을 그렇게 바친 이들이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지 천국 가려고 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자식을 바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겠냐고요. 그런 행함 아니에요. 라합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에게 팔았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 이렇게 광분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걔네들이 보너스 타면 우리에게 나눠줘요? 근데 왜 그렇게 광분해요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나예요 그게. 그래서 국가와 자아의 형성 과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속한 나라를 다른 나라, 나에게 다가오는 나라에게 팔아버리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함이라는 거예요. 라합. 그래서 야고보가 딱 그 두 사람 예로 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잤더니 말이 계속 더듬더듬 단어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성도가 선을 행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밀려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안 그때에도 라합은 창녀였어요. 그때도 사람 받았다니까요. 걔가 천선하여 딴 직업으로 안 옮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적힌 생명책이 나와요. 그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 생명책은 이미 묵시 속에 완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이. 그걸 하나님이 이미 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책 속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록된 자예요.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6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선물 되어주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들만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들의 그 육적 자와 자, 예자를 해체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만 산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이미 결정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이거 안 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근데 내 삶은 계속 왜 이래?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일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믿음.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의 행함은 뭐? 믿음. 선한 일은 뭐? 믿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으로 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뭔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성도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 그 행함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쫓겨나는 거죠. 그 예복은 주인이 주는 거거든요. 주인이 주지 않은 다른 옷 입고 들어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사람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 그 옳은 행실이라는 옷이 어떤 옷인지 보세요. 계속 7장 14절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씻겨진 옷. 그거 입으면 돼요. 그 예수 믿는 거,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는 거,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인간 행위의 가치를 침소봉대해서 그것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겠냐는 거죠.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겸손의 자리, 온유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점점 바보 같은 삶이 되지? 맞다는 거예요, 그게요. 심지어 자식들도 날 무시해? 괜찮아요. 그 자식들 여러분 진짜 자식들 아니에요. 너무 불편해하고 서러워하지도 마세요. 아니 왜 우리 부모는 날 이렇게 무시해? 예,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절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인되어져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허락되는 직분이나 생업이나 사명 등이 무엇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점점 우리의 일상은 무엇을 드러내게 돼요? 예수를 드러내게 되죠.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으로 지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만 듣고 제가 무슨 예수님 카운터톱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어제들 오셔서 아니구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똑같네. 여러분 그런 게 두려우면 우리는 자꾸 가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의 눈물을 자아내는 찬양을 한 10곡 정도만 골라서 멋진 간증과 함께 풀었으면 여러분은 저를 아주 그냥 크게 존경했을 거예요. 더욱더. 이런 분이 우리 목사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부르는 사람도 난 별로 아닌데 앉아있는 사람도 그래요. 나도 당신처럼 그런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당신은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이게 서로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그거 말고 그냥 한판 질펀하게 노는 게 낫지 차라리. 뭐 그래 쇼들하고 앉아있냐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맨날 두들겨 맞고 타는 배마다 난파되고 그게 소원이냐고요. 아니면서 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질질 짜고 그래요 그거? 다 쇼하는 거죠 그거?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요 여전히 저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막 살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상을 받는다거나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완성해야지 요걸 성화론이라고 해요. 그 반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의 몸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의 형상을 갖춰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드러나게 되는 걸 예수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보세요.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온전해져요? 예수 안에서 온전해져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제발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도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한 거구나 라고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면 거기에서 예수의 몸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해서 주어진 게 우리의 일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열심히 사는 이 삶 속에서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그렇게 예수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게을러지거나 오히려 방종해지는 건, 이거는 뭔가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자유와 방종과 게으름을 혼돈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는 뭐 공공연연하게 교인들이 모여서 술잔을 나누고 뭐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러라고 이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숨어서 하세요. 못 끊었으면 숨어서 하세요. 그게 예의예요. 마음 놓고 펼쳐놓고 하라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그걸 자유라 그래요? 성실해지세요. 그리고 적어도 성도로서의 예의 정도는 갖추는 삶을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린 이렇게 참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로와 은혜만이 찬송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